자, 7장 1절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전도서 7장인데, 자, 첫째, 이름이 무엇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기름보다 낫다. 왜 하필 기름이라고 이야기 했을까요? 예?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게 왜 하필 기름이라고 그랬을까요? 왜 이름하고 기름하고, 이름하고 다른 것하고 대조하면 좀 좋은데, 좋은 이름이 좋은 행실보다 낫다. 뭐 이렇게 하면은 차라리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라고 그랬어요. 여기다는 좋은이라는 좋다. 이 좋다라는 단어가 뭘까요? 우리 성경에 대표적으로 토브가 있죠. 근데 여긴 토브가 쓰여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도대체 좋은이라는 게, 자, 좋은, 아름다운, 맞네요, 토브. 그쵸? 토브, 그 다음에 토브 기름이 뭡니까, 이게? 뭐, 쉐멘 이렇게 돼 있죠? 풍부함, 무슨 기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기름이라는 의미는 기름이라는 뜻도 있지만 풍부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뭐, 이렇게. 예, 그러면 성경에서 이름과 기름을 왜 이렇게 대비를 시켜놨을까요? 이름은 뭐의 대표죠? 자기 이름 안에는 내용물이 있죠. 어떤 내용물이. 내가, 대통령이라는 이름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대통령이라는 국민의 대표라는 내용물이 담겨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무개라는 이름 안에는 아무개라는 개인 히스토리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토브, 선한 이름이라고,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선한 기름보다 낫다. 토브를 썼으니까, 이렇게도 번역 가능하죠. 그러면, 이 기름은 뭘까요? 기름은 성경에서 뭘 대표할까요? 예? 예. 기름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기름부잖아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줬더니 이름은 다윗이지만 내용물이 뭐로 바뀌었어요? 왕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아니, 지금 다윗이라는 이름이 왕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전에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이 사이에 바뀐 그 사건이 기름 부음 때문에 바뀐 거잖아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이전에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으니까 뭐로 바뀌었어요? 왕으로 바뀌었죠. 기름 부음 받는 순간 뭐가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어 버려요. 내용물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선한 이름이 선한 기름보다 낫다. 와, 이거 지금 난센스가 돼 버리는 거예요. 굉장한 난센스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이 문제 제기가 처음부터 딱 올까? 난의 구절이 돼버리는 거야. 지금 7장 1절은 난의 구절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계속 구절을 읽어 가보자고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죽는 날, 출생하는 날. 야, 그러면은 이 세상은 출생하는 것보단 죽는 날이 더 낫다. 그럼 차라리 태어나지 말까? 얼핏 들으면 염세주의 철학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염세주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걸까? 전도사가? 어차피 헛되고 헛되다라고 그랬으니까 염세주의 철학인가? 아무런 의미 없는 이런 염세주의 철학을 지금 말하는 걸까? 7장 1절부터 난의 구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7장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잔치집에 가는 게 즐거워요? 초상집에 가는 게 즐거워요?
당연히 잔칫집이지. 신랑 신부 어여쁘고 예쁜 것들 보면서 그 국수 한 그릇을 먹더라도 기분 좋게 어울리게 서로 웃는 낯으로 마음껏 자기 기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초상집에 가면은 자기 기분 함부로 표현 못해요. 같이 이렇게 안 슬퍼도 슬픈 척하고 와줘야 돼. 근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우리의 기본 상식을 지금 7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어떻게 해요?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상식을.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모든 사람의 끝이 어떻게 돼요? 초상집처럼 끝난다. 아니면은 1절과 2절을 다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이것을 1절과 2절을 다 받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이 뒤집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내용이 될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를 1절과 2절을 지금 연결돼 있잖아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내용이 되는 겁니까? 염세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저자의 의도는 전도서 저자의 의도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그냥 평범하게 보지 마라. 평범하게 봤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잔칫집 좋아서 아, 잔칫집이나 찾아다니고 기름이나 부은 받으면 야, 내 기름 부은 받으면은 야, 이게 내 얼굴이 변한다더라. 기름 부은 받으러 다니자. 야, 그냥 뭐이 죽는 날보다는 사는 날이 좋지 않냐? 뭐 이러고 이렇게 살다가는 뭔가 크게 당한다라는 얘기예요. 뒤집어서 보라는 겁니다. 뒤집어 보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7장 1절과 2절의 의도는. 그럼 왜 뒤집어 봐야 될까요? 뒤집어 봐야 되는 이유를 7장 3절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는 얘기예요. 뒤집어 보니까 이제 이 7장 1절에서 2절을 뒤집어 보니까 어떻게 되냐? 7장 3절부터 결론이 나와요.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은 슬픔이 나아요? 웃음이 낫습니까? 우리는 이게 낫다라고 생각하죠? 슬픔보다는 웃음이 낫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나요? 슬픔이 낫고 웃음보다는 슬픔이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슬픔이 낫고 웃음보다는. 그 다음에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유익하다. 이 근심이 오히려 유익하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잘안 되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면 바로 이해가 돼요. 아, 이 상황이, 우리나라 상황이 너무 설명을 잘해줘가지고, 이 상황을 들 수밖에 없어요. 박채. 밑에 있었던 문체부 장관, 잘린 사람 있잖아요. 자기 소신대로 하다가 잘린 분들. 그렇게 그 모가지 당한 사람, 그런 분들 이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분들은 처음에는 잘렸을 땐 슬픔과 근심이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잘했어. 나머지는 다 감옥 가. 지금 조윤선 감옥 가 있고, 다 감옥 가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걸까요? 이렇게 간단한, 너무 쉬운, 세상사의 어떤 법칙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 법칙은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코엘렛대 이 데이터를 가진 분이 굳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세상의 법칙이 널렸어요. 공자가 얘기했고 한비자가 얘기했고 묵자가 얘기했고 마키아벨리가 이미 얘기를 했고 세상의 수많은 철학자들이 다 얘기했어.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전도서가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의 대단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7장 4절에 그 의도가 뭐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제 이 7장 1절부터 자 7장 1절부터 2절까지는 2절에서 내용을 뒤집어 보기를 얘기를 했고 뒤집어 보기의 그 결론으로 3절을 이야기했어요. 3절을 이야기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얼굴에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지혜다. 이렇게 보는 게. 이 지혜가 뭐냐면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는 거예요. 혼인집이니까 앞에 나왔던 잔치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혜가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7장 1절, 2절, 3절을 얘기했나요? 지혜, 지혜. 이 지혜는 첫 번째, 이 지혜는 첫 번째 조건이 뭐죠? 지금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의 첫 번째 조건. 뒤집어 보기예요. 지혜의 첫 번째 요건은 뒤집어 보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복음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음으로 들어왔냐면은 첫 번째 뒤집어 보기가 시작되면서 들어온 거예요. 이 뒤집어 보기가 뭘 뒤집어 봤냐면은 종교라는 것을 뒤집어 봤어요. 종교라는 이 시스템을 뒤집어 봤더니 종교의 가장 핵심 시스템은 뭐예요? 이거죠. 신이 있어요. 이 신을 어디다 놔두냐면은 꼭지점에다 놔두고 이 꼭지점에다 놔두고 이분을 어떻게 해요? 섬기는 조직을 만들어요. 이 조직이 성직자의 조직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사찰이나 교회 조직이 될 수 있죠. 이게 무슨 당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조직에서 만들어내는 이 어떤 논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교리라고 하죠. 이 조직에서 만들어내는 교리, 뭐 도그마, 신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신을 숭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조직이란 말이에요. 아니, 인류사회 종교 조직은 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인류사회 종교 조직은. 복음은 뭐냐면, 이것을 뒤집어 봐야 된다니까요? 뒤집어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코엘렛대가 얘기하는 건 이거 뒤집어 보기는 이렇게, 뒤집으니까 이렇게 돼. 신이 여기 있고, 이 구조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리와 도그마와 신학으로 만들어진 것을 통하여서 신에, 어떻게 해요? 신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신의 약속한 것을 성취해내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기어 올라가는 구조잖아요. 어떻게 기어 올라가요? 이 도달하기 위해서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이러는 방식으로, 지금 이 신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지금 드리고 바치고 섬기는 방식으로 한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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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더니 신의 영역에 도착했더라. 여기가 천국이었더라. 왜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이 구조였단 말이에요. 이 구조를 딱 뒤집으니까 어떻게 돼요? 신은 여기 있고 나는 여기 있어. 우리는 여기 있어. 그러면 여기에는 누가 있어요? 거꾸로 뒤집으니까 이 조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조직. 이 조직 안에는 불교 조직이든 힌두교 조직이든 이슬람 조직이든 기독교 조직이든 어떤 조직이든 이 조직이 카톨릭에서는 예수회라는 조직이 있죠. 이 조직들이 뭘 만들어내?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니까 그 이데올로기 이름이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고 교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을 뿐이에요. 이것을 소비를 하고 있었던 우리가 거꾸로 뒤집어 보니까 이 구조가 어떻게 돼요? 뒤집어 놓으니까 어떻게 돼? 간단해! 뒤집으니까 누가 우리를 섬겨요? 신이 나를 섬기고 있고 조직이 우리를 섬겨야 돼. 여기서 만들어내는 이 신학이 우리를 섬기고 있어야 돼요. 뒤집으니까 간단한 거야. 그치요? 우리는 한 번도 뒤집어 본 적이 없어요.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불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뒤집어 보기가 자체가 이게 불경건. 불경건이 경건하지가 않다. 경건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 심판당한다. 심판당한다.
심판당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뒤집지를 못해요. 이것을 뭐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이제까지의 종교들은 이것을 전부 다 기독교만 믿음으로 취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이걸 믿음으로 취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니 모든 종교가 믿음으로 취하라고 그랬다니까. 기독교만 믿음의 종교가 아니고. 왜냐면 신은 믿음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믿음으로 취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뒤집어 봤더니 아 세상에 신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대답을 잘 못하겠죠?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물어봤냐면 대답을 편하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아니면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예수가 와서 전해줬던 마가복음 2장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익숙해진 거야. 이걸 깨트리는 순간 불경건, 요게 딱 걸려. 그리고 심판당한다라는 공포와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이거 못 뒤집어요. 뒤집으면 간단하다니까. 뒤집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섬기나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순기능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까지 살아왔어. 이걸 순방향. 이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역방향. 순방향, 역방향. 그러면 이 순방향과 역방, 우리는 순방향으로만 살아왔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람은 이렇게만 살게끔 만들어졌어요. 구조가. 모든 구조를 보세요. 교회 구조는 이렇게 안 돼 있나? 당회장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당회원들이 교회를 조직, 당회원이라는 조직이 교회 평신 성도들을 치리하고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당회장이 성도들 위해서 군림하는 구조를 그게 바른 교회일까? 거꾸로 뒤집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목사가 성도들을 섬기는 구조가 바른 구조잖아요. 당회가 성도들을 섬기는 구조가 바른 구조잖아요. 맞죠? 근데 왜 우리는 성도들을 왜 목사를 섬겨야 되고 당회를 섬겨야 돼? 당회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무조건 목사의 복종을 해야 돼? 이상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요 순기능으로만, 이게 순기능이라고 생각했어. 요거는 역기능이라고 생각, 역방향이라고 생각했어. 성경 복음은 뒤집어보기, 지금 전도서가 뒤집어보기를 시키는 이유가 이게 원래 순방향이에요. 이게 역방향이라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이스라엘이 이제까지 타락 안 한 적이 있었어요? 다 타락했지.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다 몽땅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섬기는 구조의 정점에 뭐가 서 있었어요? 신을 대신해서 뭘 놔뒀습니까? 성전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신은 안 보이는 신이니까 성전을 정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피라밋 구조로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라밋 구조를 주님이 깨트려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없애버렸어요. 역사상에서 몇 번이나 없었습니까? 바벨론 포로 때. 아니, 처음부터 시작하면은 장막을 만들고 장막이 중간에 사라졌어요. 다윗이 참으로 오래간만에 아차 장막이라는 게 있었구나 하고 생각을 해냈어요. 몇십 년 만에 생각하는 거야 이게. 어 장막이라는 게 있었네. 장막 찾아와야 되겠네.
인간이 파괴되지는 않았어도 장막 성전이 한번 사라졌다가 그 다음에 그 벽돌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또 사라졌어요. 일단 몇 번 없어졌냐면 장막 성전 한번 없어졌지. 솔로몬 성전 한번 파괴되었지. 스룹바벨 성전은 완전히 돼지떼가 들어가서 더럽혀졌지. 그리고 헤롯 성전은 주님이 파괴되고 2000년 동안 안 세워졌지. 요 정점을 뒤집어 보라고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이걸 뒤집어 봐야지. 이 정점이 사라졌는데. 이 순서로 주님이 이게 순, 이게 역. 근데 우리가 거꾸로 알고 있었어요. 이게 순, 이게 역으로. 복음은 이래서 자꾸 뒤집어 보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섬깁니까? 이 순에서는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빨간 게 어디로 갔나? 여기구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뭐죠? 잘, 요 정점에, 항상 인간이 요 정점에 서면은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고, 그렇죠? 구원과 축복이라는 정점이 여기 다, 이걸 향해서 지금 인간들이 달려나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과 축복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그렇죠? 아니, 구원과 축복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뒤집어 보기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도 날아가고 축복도 날아갈까봐. 저주받을까봐. 이거 뒤집어 보기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코엘렛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거 뒤집어 보게 만들어버린다니까. 뒤집어 봐야 드디어 뭐가 시작돼요? 뒤집어 봐야 비로소 나란 존재가 누군지 온전히 볼 수 있어요. 뒤집어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과 축복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나요? 밑에 있나요? 이미. 아, 뒤집어 보니까, 요거 그대로 뒤집으니까 어떻게 돼요? 요 밑에, 여기에 이미 구원과 축복이 이미 다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섬김을 받으려고 봤더니 놀랍게도 이 순기능, 순방향으로 살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요때 만들어졌던 신학, 도그마, 교리들이 어떻게 돼요? 방해물이 되겠죠? 요걸 주님이 어떻게, 요걸 다 깨뜨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에게 고통입니까? 아니면 이때 배워먹은 방식으로? 이때 배워먹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고통이 될까요? 그냥 축복이 될까요? 이때 배워먹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고통이야. 근데 이 방향, 원래 이 방향에서 생각하면 이게 축복이야. 요것만 잘 머릿속에 넣어두면 7장이 한 방에 다 해결됩니다. 한 방에 다 해결돼버려요. 뒤집어 보기가. 자, 그래서 이 뒤집어 보기가 이제 7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가 봤어요. 7장 1절부터 4절까지 뒤집어 보기를 했고, 이제 이 뒤집어 보기를 통해가지고, 아우, 어제는 칠판을 너무 썼다 지웠다 하니까 분필가루가 날려가지고, 오늘은 물 묻혀가지고, 분필가루 안 날리게. 어제는 분필가루가 얼마나 많이 날렸는지,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좀 기침을 좀 했어요. 자. 그래서 뒤집어 보기의 핵심이 뭐죠? 누가 섬기느냐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섬겨요? 하나님이 나를. 누가 능력이 많아요? 인간이 많아요? 하나님이 많아요? 당연히 능력 많은 분이 능력 적은 사람을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야. 피조물이 창조주를 섬긴다는 게 얼마나 웃겨요? 얼마나 웃겨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섬기는 거죠. 만들어 놓고 인간, 못된 인간은 로봇 만들어 놓고 네가 나를 섬겨봐, 네가 청소하고 네가 다 해주고 네가 다 해 이러죠. 그렇죠. 못된 인간이에요. 그런데 좋은 사람은 멍멍이한테도 멍멍이를 섬겨요. 좋은 주인은 멍멍이를 섬긴다니까. 예, 너무 섬겨. 그게 문제예요. 요새는 너무 섬겨. 예, 그렇죠. 그 마음이 지금 너무 섬기는 그 마음이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요. 예? 아니 멍멍이를 키우면서 빨리 깨달으셔야지. 힘 많은 인간이 힘, 얘는 멍멍이는 버림당하면은 고양이하고 달라. 고양이는 날카로운 바톡과 날카로운 이빨이 있고 민첩함이 있어서 얘는 길고양이가 되든 얘네들은 다 먹고 살아. 그러나 멍멍이들은 버려지는 순간 그 자리에서 계속 있어요.
그 자리에서 계속 있어. 얘네들은 쓰레기통도 못 뒤져. 얘네들은 뭘 줘도 안, 주인이 먹는 것만 받아먹지 남이 주는 거 잘 안 받아먹어. 그러다 굶어 죽어. 우리 사람이 딱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인간이라니까. 자, 지금 7장의 핵심 구조를 이거였어요. 요 구조였는데 요것을 어떻게 했어요? 요것을 싹 바꿨죠. 핵심 구조를 마른 걸로 좀 닦아야. 자, 핵심 구조를 이렇게 이 구조로 전도서는 바꿔버렸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는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는 게 7장 1절부터 4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7장 5절, 7장 5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우매한 자들은 어디에 다 모여 있어요? 요 구조에 다 모여있지. 지혜로운 자는 여기에 다 모여있죠? 여기서 지금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다 어떻게 들려요? 칭찬으로 들려요? 책망으로 들려요? 당연히 뒤집기 전에는 축복이었어요. 뒤집기 전에는 저주였어. 아니, 책망이었어. 그런데 뒤집어 봤더니 어떻게 돼요? 축복이 저주고, 책망과 저주가 축복이에요. 이게 전도서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뒤집어 보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뒤집혔나요? 몇 퍼센트나 뒤집혔나요? 네? 아직 멀었어요. 0.0000이. 몇 퍼센트나 뒤집혔어요? 자, 몇 퍼센트나 뒤집혔냐라고 묻는 질문에 함정이 있다는 거 아시죠? 주인공이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요. 이미 뒤집혀져 있었어. 근데 누가 뒤집었어요? 내가.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시스템이 다 뒤집어 놔버렸어요. 이것을 어떻게만 바꾸면 돼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이게 깨어나는 거야.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래. 거듭남이라는 게, 자, 제가 거듭남의 체험을 몇 번 했어요. 한 번만 한 게 아니야. 두 번 했다니까요. 첫 번째는 어떻게 거듭났냐면은 진짜 신비한 방법으로 거듭남의 체험을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87년 1월 6일 저녁 7시 30분 그 구원파들을 이러고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희한하게 그때 그 시간까지 다 보다가 이렇게 홀라당 넘어갔으니까 기억을 다 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됐냐면 성경 공부하는데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읽는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어렵지 나에게 있는 이 모든 환난이 나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까닭이네 라고 깨달아지는 순간 홀라당 뒤집어졌어요. 막 눈물이 막 그 아시잖아요. 그 스토리 그 신비적으로 이렇게 한번 홀라당 뒤집어지면은 그때 뒤집어지면서 이 세계관, 이 세상이 확 뒤집어서 보였어요. 어떻게 뒤집어 보였냐? 그때 처음으로 제가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하나님이 뭐로 보여주셨냐면 이 지구를 보여주셨어요. 그때는 유체 이탈 뭐 이런 거 몰랐을 때인데 야 영이 휙 나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었던 지구가 보여. 이 지구를 시커먼 게 덮고 있어. 그게 뭐냐면 사탄의 물이었어요. 진짜 저는 그 과정으로만 제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딱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영적인 수준으로. 그런데 그것을 한 번 더 뒤집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꾸 뒤집힌다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우매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뒤집혀졌어도 이 구조로 못 가고 저는 끝까지 어떤 구조로 갔냐면 드리고 바치고 섬기는 요게 순방향인 줄 알고 요렇게 가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요 구조로 싹 뒤집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불과 몇 년 전에 일어났어요. 불과 몇 년 전에. 그때도 역시 로마서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중에 어떻게 뒤집혔냐면 그때는 신비적인 게 아니라 제가 바리새인이었고
제가 바로 사두개인이었고 제가 바로 예수를 잡아죽이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뒤집히고 났더니 요 방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그때까지 제가 신학대학에 있으면서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뭘 가르쳤냐면 마가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때도 입으로는 그 얘기를 했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야? 사람이야? 하나님이야? 그때도 입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입으로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구조는 제가 뒤집힌 상태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싹 뒤집히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제가 뒤집어지고 나니까 이 구조가 마음으로 확 들어왔어요. 이 구조에서 보니까 이거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은 사실은 저주였고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저주와 책망은 사실은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 자, 환난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구조에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된다니까 지금. 환난은 환난 면하려고 열심히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하는 구조잖아요. 연단을 면하려고 열심히 그냥 안 혼날라고 미리미리 와이로 다 쓰고 열심히 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 구조에서는 이게 설명이 안 돼. 근데 이 구조로 딱 들어가니까 환난은 뭐예요? 그냥 소망이야.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 마음으로 확 느껴져요. 마음으로. 연단이 그냥 축복이에요. 연단이. 그치요? 이 구조에서는 이게 간단하게 설명이 된다니까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뒤집어져야 돼요. 생각만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몽땅 다 뒤집어져야 돼요. 어제 우리 밴드에 있는 이름을 뭐라고 되는 공식적으로는 그 공식 직함 부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하고 임 친구하고 아실 거예요. 어제 통화 많이 했어요. 저한테 한 가지 이렇게 귀한 그래서 친구예요. 귀한 조언을 하나 해주더라고요. 요새 그 정 목사님의 설교가 설득구조로 가고 있더라. 제가 지금 오늘도 설득구조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음의 구조로 가라. 설득하지 말고 마음으로 그냥 마음으로 하라고. 무슨 말입니까? 그냥 구구절절 이렇게 설득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제가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우르래.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냥 울다가 그냥 내려오면 된다고. 시브리스에서 많이 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설득구조로 또 다시 조금 하는데. 야, 저는 그렇죠. 이 구조에서는 설득구조가 필요해요. 이거 아니라고 다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설득구조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구조에서는 설득구조가 필요 없어.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섬기세요? 감동으로 섬기시죠. 우리를 설득 안 하세요. 이분은 설득은 누구만 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구조예요. 이 구조에서 설득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설득이 필요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설득해야 돼.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니까 천국 가야죠? 예? 맞죠? 여기 교리 신학에 이렇게 신학과 교리가 확증해졌죠? 내가 분명히 구원받는 건 맞죠? 축복받는 건 맞죠? 조지 밀러도 이렇게 5만 번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루에 8시간 기도했으니 맞죠? 맞죠? 그러면 이 구조에서는 뭐가 작동을 해요? 제일 먼저 작동하는 메커니즘 넘버원 뭐가 작동합니까? 선악 질서가 움직여요. 선악 지식의 질서가 움직여가지고 요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것들이 선악 질서가 움직여서 다 들어줘요. 선악 지식 질서가
기가 막히게 작동합니다. 이거 다 움직여서 이걸 해준다니까? 놀랍게도, 아유, 중심이. 이걸 해줘요. 이렇게 선악 지식 질서가 작동하지만, 여기서 뭐가 작동이 돼요? 생명이. 왜냐면 아버지 자체가 생명이시니까, 이 생명이 섬기니까, 생명의 질서가 작동을 해서 뭐를 덮어버려요? 선악 질서를 거꾸로 그대로 엎은 거, 그대로 덮어버리세요. 우리는 이미 선악 질서 속에 살아가지만 생명에 덮여 있는 구조로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 그거에 있고 관심 없어. 이미 여기서 충분히 누리는 것으로 연장선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심 없다니까. 근데 여기 최고의 관심은 뭐예요? 구원. 또 그 다음에 최고의 관심은 축복. 이미 우리는 생명에 덮였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축복이에요. 관심 없어 그것도. 그럼 뭐에만 관심 있어요? 나에게 주어지신 그 무한의 가치가 꽃 피우느냐 마느냐만 관심 있어. 무한의 가치가 피어나고 가는 거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라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30배, 369, 369. 그러다가 왜 갑자기 369의 법칙을 깨냐고. 왜 369, 100이 돼버리냐고. 369의 법칙, 369, 369 하다가 왜 갑자기 100 하고 나와버렸냐고. 그렇죠? 이 가치를 피어내게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무한의 가치를. 근데 이 무한의 가치를 못 피우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구조에 눌려가지고 나의 무한의 가치를 어디다 써먹고 있어요? 축복받는데, 구원받는데, 나의 무한의 가치를 여기다 실컷 써먹다가 여기까지 올라오긴 왔어. 올라와서 어랍쇼 봤더니 자기 가치는 하나도 못 써먹었어. 그랬더니 나사로와 부자에서 그 부자가 뭐라 그래요?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다시 돌아가서 내 가치를 다시 써먹고 오겠다고. 이 형제들, 다섯 형제들 다 설득하고 오겠다고. 그때 비로소 자기 가치를 그때 써먹겠다고 얘기를 한 거야. 자기 가치를 어디다 써먹었어요? 축복받는 데 다 써먹었어. 근데 거기 와서 봤더니 그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뭐만 소용이 있어요? 내가 잘못 써먹었구나. 다시 돌아가게 해줘야. 나 돌아갈래. 박하사탕 영화 첫 장면. 박하사탕 영화 보셨죠? 네. 설경구간 나 돌아갈래 하고 영화는 거꾸로 가잖아. 기차가 거꾸로 막 돌아가고 그 거꾸로 돌아가서 봤더니 그 비참한 인생이 다 보여지는 거잖아요. 5.18을 기점으로 해서 자기가 어떻게 망가진 인생. 이혼은 김여진이 거기서 연기 정말 잘했잖아요. 설경구 부인으로 나왔던 김여진. 그런 그 무슨 그 와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경구 친구들 다 모아놓고 그냥 밥 먹는 자리에서 20분을 기도해버리잖아. 설경구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담배 피우다가 도로 들어가잖아. 그래도 기도하고 있어. 친구들은 다 이러고 있다가 다 눈치 보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이혼했잖아요. 비참하게 망가졌잖아요. 설경구는 마지막에 자살하는 걸로 끝내버리고. 이 최고의 정점으로 달려간들 그것이 축복이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달려가는 그 정점에는 인간의 속, 그 숨은 속셈이 있어요. 숨은 의도가 뭐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영주주의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자리는 어떻게 돼?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를 섬겨서 우리는 나는 나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니까요. 이것만이 영주주의가 아니에요, 지금. 거꾸로 뒤집어 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7장 5절도 해결됐죠. 6절 한번 봅시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은 이것도. 우매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요 우매한 자들. 솔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거 들어봤어요? 일단 가시나무 타는 소리만 한번 연상을 해봅시다. 어렸을 때 아궁에서 불 때 보신 분 있어요? 가시나무 탈 때 어떻게 해요? 다다다다다닥 소리 요란하죠. 불장난을 많이 해봤어? 이 가시나무는 타는 소리가 요란해요. 겨우 그거 얘기하려고 여기 가시나무를 등장시켰을까? 가시나무는
어디서 나와요?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부름부터 쓰되 타지 않는 나무. 그쵸? 그게 가시나무예요. 떨기나무고. 같은 단어예요 지금. 부름부터 쓰되 타지 않는 나무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죠. 그렇죠? 그러면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요 구조에서는 무엇을 시끄럽게 따다다다다닥 하면서 무엇을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를 하나? 그건 헛된 거야.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임재를 하시나? 여기는 신이 없는 구조라니까? 요 자리에 올라가 봤더니 자기가 올라가 있는 거지. 요 구조는 신이 있다 주장하고 열심히 이것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만들어 놓지만 올라가서 보니 없는 거예요. 없는 구조예요. 없는 구조라니까? 없대니까 없대니까? 임재 자체가 아예 없는 구조라니까요? 그럼 뭐만 임재했어요? 선악 지식 질서만 임재했어요. 선악 지식 질서가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냐면은 선악 지식 질서만 움직여도 무리를 걸어가요. 동영상에서 무리를 걷는 사람 한번 쳐보세요. 무수히 많이 뜹니다. 제가 이부순서 한번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지저스 지저스 하고 진짜 엎드려서 절을 하고 난리를 쳐요. 무리를 걸어간다니까 정말.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수영하고 있는데 수영장에서 이게 진짜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은 그 수영하는 사람들 사이로 이렇게 걸어가. 그거 보고 수영하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예수여 예수여 이러고 숭배하고 있어요. 선악 지식 질서에 어떤 것만 움직여도 인간은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거 뭐 그건 못할까 봐. 그래서 바로의 술사들도 짝퉁으로 다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흉내내지만 그거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예요. 왜 하필 또 솔 밑에서? 자, 솔가지 타는 것과 가시나무 타는 것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어떤 게 더 시끄러울까요? 솔 밑에서. 솔 밑에서. 손 밑에서. 이제 손 밑에서. 아, 예, 예. 제가 미안해요.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손 밑에네. 샤. 그러면 이건 해결 다 됐어요. 솥단지 밑에서 가시나무 타면은 자 가시나무는 열심히 소리 내면서 다다다다다닥 타는데 솥단지는 어떻게 돼요? 그 솥단지 안에 있는 물은 확 올랐다가 확 꺼져. 은은한 그 숯불은 꾸준하게 뜨겁게 만들지만 확 올랐다 솥 이 가시나무의 특징은 절대 숯이 잘 안 돼. 그쵸? 가시나무의 특징은 숯이 잘 안 돼. 확 있을 때 피웠다가 확 꺼지면 솥단지도 확 식어. 이게 그런 신앙이에요 지금. 요 구조 자체가 시끄럽기는 엄청 시끄럽고 한마디로 냄비 근성 신앙 이렇게. 자 7절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들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이거 이해가 됩니까? 탐욕 이제 탐욕은 어떻게 만들어요? 탐욕은 지혜자가 탐욕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우매하게 되고 그 다음에 뇌물에 의해서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이 지혜자의 명철을 어떻게 돼요? 망하게 한다고 그랬죠. 일단 탐욕은 이해가 돼.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뇌물이 왜 사람을 아니 뇌물 받으면 망하잖아. 이렇게 인간적으로 너무 쉽게 생각해요. 세상 논리가 아니라니까 지금 이게 세상 논리로 얘기를 했으면은 이게 전도서에 성경에 이렇게 쓰여지질 않아요. 뒤집어 보기도 안 돼요. 세상 논리가 아니라니까요. 자, 이 뇌물이란 단어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7장 7절에 뇌물이란 단어를 찾아보면은 뇌물이 과연 무엇일까? 자, 뇌물이 마티나예요. 마티나가 선물 또 희생 제물 이렇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뇌물이란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는지 한번 볼까요?
자, 뇌물이란 단어가 창세기부터 쓰여졌는데 많이 쓰여진 단어는 아니에요. 자, 창세기 25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재물이에요, 재물. 아브라함이 재물을 줘요. 출애굽기 28장 3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물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번역을 잘안 했어요. 이제 레위기 23장 38절부터 보면은 확실하게 이제 이그 뇌물의 정체가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헌물이 뭐예요? 헌물. 헌물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 그게 이제 뇌물이라고 같은 단어예요, 지금. 자, 민수기 18장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희 형제 레위인을 위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는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희락과 일을 하게 하였나니, 뇌물이 아니라 선물로 번역했죠? 지금 뇌물이라고 번역한 데는 별로 없어요. 민수기 18장 7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민수기 18장 7절. 너와 내 아들들은 단과 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제사장 직분 선물로 받은 게 같은 단어예요. 뇌물이에요, 뇌물. 뇌물로 번역한.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8장 29절.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 중에 받은 예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민수기는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 뇌물을.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냐면요. 구제하라, 시편. 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그 시편 68편 19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 이 선물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또 혹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금 이런 구조죠? 자, 뇌물이라는 것을 잘 보세요. 그러면 이 뇌물이라는 게 선물의 개념이고 예물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게 제사의 희생 제물의 개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뭐가 되죠? 뇌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뭐가 되죠? 선물. 확실하게 해결되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뇌물이 돼요. 뇌물은 어떻게 돼요? 사람의 명철을 여기 본문에 망하게 하느니라. 탐욕이 이 탐욕으로 이렇게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혜자라고 해도 이 복음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요 방향으로 끝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매해지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방향으로 가면은 이게 선물이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받을 선물이고 예물이에요. 놀랍죠? 아, 이렇게 쉬운 것을 왜 이렇게 못 봤을까? 왜 그랬을까? 요새 유행하는 단어, 김경진 의원 때문에 왜 그랬을까? 참, 이게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그런 거예요. 각자 자기의 욕심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8절 한번 보자요. 8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일의 끝이, 이 끝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제 아직 안 말라가지고 말린 다음에 해야 되겠죠? 일의 끝이 이 방향에서는 여기가 끝이고 요 방향에서는 요 어디가 끝이에요? 여기가 끝이죠? 여기는 시작점이고, 여기가 시작점이고, 여기가 시작점이죠? 그러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이게 지금 여기에 해당되나요? 아니죠? 여기에 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누가 참으세요? 예. 여기는 해당되죠? 여기는 해당 안 되죠?
이제 너무 클리어하죠. 쉽죠. 자, 7장 9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누가 급한 마음으로? 급한 마음으로 요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이 사람들은 급한 마음에 이거 빨리 달라고, 구원 달라고, 축복 달라고 급한 마음에 하지만 이게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는 거예요. 10절.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여기는 옛날이죠? 이쪽은 옛날이고 지금은 이게 현재죠? 이렇게 살 때가 오늘보다 낫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자,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이게 지혜예요, 지금. 이게 지혜예요.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섬기신다. 이게 지혜의 핵심이에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이제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구조는 분명하게 이해가 됐죠. 자, 12절부터.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안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전부 지혜자. 그럼 이 지혜의 근본은 누구세요? 아버지가. 지혜가 지혜자들을 살리신다라는 구조예요. 심플하죠,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다라는 이걸 하나만 생각한, 요거 하나만 해도 이 구절들이 지금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요 구조를 요 구조 안에서 해석을 하려면은 지혜자를 또 비틀어야지. 우매자를 또 비틀어야지. 요 구조 안에 끼워 맞춰야 되니까. 자,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이 하나님께서 해놓은 일을 누가 이렇게 확 뒤집어 놨어요? 선악 구조가. 간단해요. 이건 선악 구조가 있어요. 선악 지식 구조를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한 짓을 누가 다시 되돌리려고 누가 왔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누구로?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 했어요. 누가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인간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선악 지식? 홀라당 먹은 것밖에 없어. 나머지는 누가 다 하세요? 하나님이. 이 구조가 맞죠?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구조예요. 여기는 끝까지 인간이 하는 구조예요. 끝까지 인간의 노력을 가상히 여기신 이 보이지 않는 신이. 이 신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와서 축복도 주시고 야 너 잘했다 야. 너 고생했으니까 요만큼 단계 올라와라. 야 너 여기서 또 고생했다 야 올라와라 야. 고생했다 야 또 올라와라. 또 올라와라. 이걸 뭐라고 그래요? 탑구조라고 그러죠. 탑구조. 아 이걸 탑구조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바벨탑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인간은 요 선악구조에서 탑구조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구조잖아요. 사람은 요 구조는 어떻게 돼요? 아니 우리가 올라갈 필요 없다니까 주님이 오셔서 다 계속 섬기신다니까 있는 모양 그대로 요걸 벽 이걸 다듬지 않은 돌구조. 이거는 벽돌구조. 이건 돌구조. 다듬지 않은 돌구조. 있는 그대로 섬기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여기서는 뭐가 필요해요? 여기서는 이 능력이 필요한 거지. 근데 요 구조에서는 공감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공감해야 되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면은 나머지는 다 해결돼.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는 능력을 맹자가 뭐라고 표현했지? 맹자가? 공자 맹자가 이걸 표현한 말이 있는데, 맹자의 핵심 사상이 뭐였더라? 갑자기 기억이,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성, 아유, 한번 찾아보세요. 전문가께서. 자, 14절, 이제 생각날 때까지.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하는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이 헤아려 알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돼요? 되돌아봐라. 얼마나 우리가 노예 생활이, 이거 노예 생활이잖아요.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올라가 봐야 또 노예고, 또 노예고, 또 노예고. 올라갔더니 뭐가 돼 있어요? 허무하지.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그 책 읽어봤나요? 이게 한 30년 전에 대단히 유행했던 책인데요.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 꽃들에게 희망을. 이 책은 뭐, 베스트셀러였죠. 그 그림이 많아가지고 일단은 그 이해하기 쉽잖아요. 애벌레 하나가 계속 기어 올라갔어. 나비가 여기 올라가서 나비가 되어서 봤더니 이 구조였어요. 그러면 애벌레는 그 나비는 다시 이 구조로 돌아올 필요가 있나요? 없죠. 이 구조를 봤으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우리가 어떻게 건너, 그래서 건너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건너가라.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장래일을 여기는 능히 알지 못해. 여기는 이미 다 알아. 여기에서 오늘을, 여기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이 과거도 오늘이고 이 미래도 오늘이에요. 다 섬김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 올라오는 여기 과거가 뒷받침돼서 여기 올라왔지만 앞으로 미래로 가야 될 이 미지수의 미래는 첩첩산중이에요. 지금 오늘을 살지만 여기서 오늘을 사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차원이 달라요. 자, 이제 그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폐망하게 했느냐. 이게 뭐, 무슨 말일까요? 지나치게,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의인 될 필요도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 자유케 됐으니까. 지나치게 지혜자, 여기 그냥 하나님의 지혜로 그냥 지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니,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짓밟힌다니까요? 지나치면은 짓밟히게 되니까 지나치지 않은 척 하려고 노력을 해. 지나치게 지혜자가 돼도 짓밟혀. 올라갈수록, 여기는 왜 그런 구조냐면은, 자, 보세요. 여기는 올리 하나만 남아요. 여기에 출발하는 것은 뭐, 100명이 출발을 해요. 근데 올라갈수록 인원이 줄어들어요. 70명. 올라갈수록 40명. 올라갈수록 10명. 올라갈수록 뭐 2명, 1명 이렇게 남는 구조예요. 나 하나 올라가기 위해서 몇 명이 떨어져야 돼? 99명이 떨어져 나가는 구조예요. 여기는 뭐든지 어떻게 해야 돼? 감춰야 돼. 숨겨야 돼요. 이 구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나머지 99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짓밟아야 된다니까. 이게 대한민국 교회 성장 모델 아닙니까? 대한민국 교회 성장 모델이 목사 하나를 정점에다 세워놓고 목사를 훌륭하다고 칭찬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 최고야. 물질 내도 관심이 없으셔. 우리 목사님은 사례비도 안 받으신다니까. 아, 책 팔아서 그 모든 책 팔은 돈을 다 헌금으로 도로내신다니까? 아니, 모든 밖에서 부흥했던 그 강사 사례비를 교회에다 다 헌금하신다니까? 아니, 목사님은 뭐 가지고 사는지 모르겠어. 물질에도 초연하고 여자 문제 얼마나,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막 사모님을 얼마나 사랑해주고 자녀들은 얼마나 이뻐해주는지 몰라. 이런 구조잖아요. 목사를 뭐로 만들어요? 최고의 인간으로 만들어 놔야 돼. 그리고 거기 그것을 모델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돈 받자,
그렇게 하자, 그렇게 받들자 하고 딱 올라갔더니 실체가 가까이 딱 올라가서 봤더니 에 나랑 똑같네. 나하고 별반 다른 인간이 아니네. 그러잖아요. 아니 인간이 뭐가 달라? 인간이 아, 내 상처되는 말을 케냐에 갔을 때 케냐 선교사한테 들었어요. 케냐 선교사님이 그분이 복음을 가르치는 분이세요. 선교사님들에게 그분이 그 무슨 순회 무슨 선교단 있어요. 거기에 최초로 그 복음을 만들어냈던 그 브레인이에요. 그분이 내가 케냐까지 갔어요. 짐바브웨에서부터 막 배낭 싸짊어지고 아들하고 같이 갔어. 저한테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만나자마자 뭐 조금 얘기하더니 우리 막 막장 한번 까보자고 밑장 한번 까보자고 응? 털어 뭐 이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때 몰랐어요. 뭔 이 양반이 뭔 얘기를 하나? 와 막장 까자고 해놓고 어떻게 우리를 섬겨주시냐면은 우린 돈 없이 그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돈 다 쓰고 왔거든. 당신은 이게 진짜 좋은 집에서 사는데 우리를 그때 우리는 하루에 5달러짜리 숙소에서 잘 때였어요. 아들하고 저하고 와 하루 저녁에 50달러 숙소에다 딱 넣어놓고 그거 돈 다 지불하라고. 그 자기네 교인이야. 그리고 식비까지 다 합치면은 1인당 100달러야. 와 그 지출 얼마나 뼈를 깎는 듯한 지출을 하고 그 선교사님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오링 날 것 같아가지고 빨리 도망갔어요. 밑장 까는 게 뭐로 밑장 까냐? 우리 있는 것을 다 털어내면 밑장 까는 줄 알았나 봐요, 그분이. 뭐로 생각해요, 그분은? 인간의 막장은 돈을 다 털어내면 막장이 드러난다. 이렇게만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는 짐바브웨에서 다 털고 갔다니까. 아, 참. 그래서 제가 뒤집어 보기를 한 거예요. 야, 이런 분들이 만들어낸 복음이야? 이게? 결국엔 돈만 털어내는 거야? 이런 식의 시각으로 전도서를 읽으면요. 요 구조를 합리화시켜주는 구조밖에 안 돼요. 있는 거 다 털고, 몽땅 다 오링나고, 그냥 파산 나봐. 그러면 이 은혜가 하염없이 내려질 때 감사한 거 아니야? 이 은혜가 하염없이 내려질 때 그저 감사하고 눈물로 그냥 하, 아멘 천부의 의지 없어서 뭐 이러고 가야 되는 구조 아니야? 그분의 마인드에는 이게 담겨 있다니까. 이게 1%가 99%를 하염없이 내려주는 그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복음의 핵심은 아니라니까. 이분이 99%를 섬겨주는 은혜지 내려오는 은혜가 아니에요. 아, 참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구조가 바뀌려면은 이 구조에서 이 구조로 바뀌려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으면 안 바뀌어. 이분들도 십자가 얼마나 강조하는데.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고 막.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문제가 있다고. 아시죠? 갔다 오신 분들이 있죠? 거기 무슨 복음학교 이런 데 갔다 오신 분들이 있죠?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고. 제가 여기서 바퍼 봉사도 했어요. 얼마나 봉사를, 그때 짐바브웨 선교사 때 막 그냥 나도 갈급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몇 번 가면은 이게 봉사를 시켜요, 봉사를. 이렇게 그 섬김이로. 나중에는 제가 제일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나는 계속 아니 문제 있다고 계속 순회 선교단 문제 있다고 계속 말 잘못했다. 문제 있다고 계속 지적질을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저를 좌천시켰냐면은 밥 푸는 데까지. 그래가지고 밥 푸는 사람은 강의하는데 강의 못 들어가요. 밥 해야지. 밥이 그냥 계속 식당에서만 일주일 동안 있어야 돼. 거기에 20여 명이 같이 식당에서 같이 움직이는데 그때 제가 그 공동체의 허점을 알았어요. 뭐로 움직여지냐면 이데올로기로 움직여져. 무슨 얘기만 하면 십자가에서 안 죽었다고 불평불만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전부 다 자비편 분위기예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안 죽었나 보다 맨날 손 들고 반성했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또 자기 복음을 또 얘기해야 돼. 내가 복음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계속 고백을 하래. 고백을 하고 나면은 뭐가 찝찝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었다라고.
근데 돌아서니까 안 죽었어. 아, 그러면 진짜 안 죽어서 또 그랬다고 그러고. 나만 죄인이야, 그냥 나만. 이 죄 문제를 도저히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잔뜩 적어가지고 불에 태우고 무슨 앞에 나와서 전 인민 앞에서, 거기에 참석한 전체 인민 앞에서 고백도 하고 막 그랬어요. 막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야! 그리고 서로 이렇게 끌어안아줘. 막 조장하고 그 조원들이 나와서 막 끌어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때는 죄가 다 진짜 없어진 줄 알았어. 아니라니까? 그거 다 쇼였어요. 돌아서고 나니까 그 집단을 지금 들여다보면은 똑같아요. 공동체는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에 존재했던 공동체는 한방에 이제까지 존속되는 공동체 없어요. SNF파 공동체, 쿰난 공동체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왜 끝나요? 공동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이게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어요. 이 구조에서 아무것도, 여기 올라갔더니 여기 올라갔더니, 공동체에서 요 밑바닥에 있을 땐 다 겸손해. 여기 다 겸손해요. 조금 덜 겸손해. 조금 교만해져. 많이 교만해져. 아주 교만해져. 이렇게 굴리면 안 되니까요, 공동체에서. 조금이라도 권력을 가지잖아. 요 공동체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뭐 가지고 따지면, 너 왜 치약 그거밖에 안 짜? 시험은 이렇게 말아가지고 끝까지 써야지. 너 왜 절약 정신 없어? 왜 휴지는 왜 세 장 뜯었어? 한 칸만 뜯어서 쓰라니까?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가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요 이데올로기에 충실한 사람이 올라가지, 이데올로기에 헬렐레 한 사람은 안 올라간다니까, 그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로 올라갈수록 이데올로기에 충실한 사람에 대해서 뭐를 지켜야 되면 이데올로기를 지켜야 돼. 이게 율법이고 교리예요. 아니, 그게 교리예요, 교리.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교리를 철저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올라가서 뭐를 하냐? 그 공동체 유지를 위한 교리를 끊임없이 나불나불나불 대야 돼. 귀찮으면은, 아니,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너 십자가에서 안 죽었다고 그러고, 십자가로 그냥 가서 끌어다가 죽어야 된다고 그러고, 십자가로 맨날 뜯으러 패. 그럼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가 아니라 두들겨 패는? 예, 막대기, 고난이.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게 위기라고 그래. 아, 진짜. 그래서 인내하라 그러고 전부 다 말씀을 어떻게 써먹어요? 사람 두들겨 잡는 데 써먹어요. 그게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고 종교의 문제고, 이제까지 존재했던 모든 종교의 문제였어요. 어떻게 바뀌어야 돼?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주님은 말씀하셔. 주님이 섬기신다. 한 방에 해결됐어. 딱, 다 됐어. 다, 끝! 17절. 뭐, 18절, 19절, 다, 아무데나. 다 똑같아요. 이제, 나머지, 이제, 좀 쉬었다가 나눔 시간을 좀 갖고, 17절부터 할게요.